자도록 할게요. 용류 사진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자, 일본 자마 아웃시신 살인범 지바 상태. 그러니까 최근에 일어난 연쇄 살인범. 구체적인 십세님 백국의 안기 모티브. 할 때 배부서는 좀 자제를 좀 부탁드리고 끝나고 소세요 형님. 배고에 감사합니다. 동주류라고요? 최근 일에 최근 발생한 일본 연쇄살인마의 집안 상태. 도쿄 하치오지시에서 20대 여성이 행방불명되어 관계자 조사서 20대 남성 자택의 아이스바스에서 다수의 시체가 발견돼. 이게 범죄자인가? 와 진짜 야 존나 무섭게 생겼다. 아이스박스에서 아우쿠의 시신이 발견되어 일본이 떠들썩해진 살인사건. 시라이시 용의자의 사진. 와 대박이다. 야 딱 눈가리가 살인범같이 생겼어. 맞지 얘들아? 눈 딱 찢어져가지고 사이코패스처럼 생겼어. 윗짤방은 범인 집안 상태를 재현한 것으로 범인은 저렇게 아이스박스에 둘러싸여 생활했다고 함. 냄새 존나 심할 때 얘들아 그거지. 진짜 뭐 동물 썩는 냄새보다 더 심한 게 시체 썩는 냄새래요. 아이스박스 안에는 뭐 모두 예상하신 대로 그리고 일본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걸로는 일본 10대 20대 연간 실종자 수가 3만 명이라고 함. 와 연간 실종수가 3만 명. 최소한 여기서 3분의 1은 살인당했다고 봐야지. 그래서 찾아봤어요. 방송 스튜디오에서 집을 재현. 와, 야, 이거는 뭐 진짜. 야, 시체를 그냥 모으는 느낌 아닙니까, 이거는요? 거의 다 보면 산에 묻고 막 하는 냄새 때문에 이거는 거의 또라이 수준인데? 거의 다 보면 성폭행하고 막 그랬겠지. 집을 재현한 거예요. 이쪽에 보이는 윤이 베스에서 시신을 해체했다고 함. 그리고 시라이스 용의자는 2층에 거주했는데 이 아파트 1층은 이미 3년 전부터 사람이 죽은 사건 등으로 오시 마테루 등의 사이트에 사고 물건으로 등록된 사실이 밝혀지. 안 그래도 이런 이유 때문에 집세가 월 19,000엔. 1엔당 얼마지? 일본 1엔당 얼마죠? 이라는데 실은 3년 전에도 사고가 있어서 아파트 전체를 팔려고 했다고 함. 그런데 이번에 또 엽기적인 사건이 터져버려서 집주인은 무슨 죄인가요? 사건 현장에 제가 노룩취재 다녀왔어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네요. 여기 현재는 수사 때문에 자판기는 치워진 상태. 와 야 진짜 여기 주위에 사는 사람은 존나 소름 돋겠다. 맞잖아 내 옆에 집에 사람이 진짜 연쇄살인마야. 자기는 안 죽었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 막 어떻게 보면 막 그거 아니야? 나도 죽임을 당할 수 있었는데. 맞잖아 바로 옆에 살면 딱 옆에 주택가네. 일본 집들은 다 이렇게 생겼어. 맞지? 일본 집들은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거주자 모집 팻말이 있습니다. 현재는 치워진 상태. 집 현관을 나와서 왼쪽. 집 맞은편. 딱 한적한 곳이다. 진짜 한적한 곳이네요. 옆집. 입지 조건이나 환경은 좋은데 아파트는 준공 30년 정도로 매우 꼬이꼿한데 시라이시 다카히로 때문에 냄새가 제거할 수 없을 정도로 스며들어 있어서 특수 청소업체를 불러야 할 정도라고. 청구는 시라이시 혹은 가족에게 해야 하지만 지불이 불가능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집주인이 해야 한다고.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한 사람들도 있어서 현재 5가구 정도가 거주하는 상태. 거주자들 및 인근 주민의 심리적 피해도 심하고 이번 사건으로 더 이미지가 나빠져서 위자료 청구가 시급한 상태라고. 뭐 알맹이가 없네요. 좀 이게 보내준 사람이 뭔가 좀 이제 내용이나 뭐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죽였나 그게 아니라 어떻게 막 왜 살인을 했는지 이게 끝이야 얘들아. 범인을 올해 8월에 이사 집들이에 온 지인 여성을 살인. 그 많은 사람 그 여자를 찾아온 남자친구를 살인. 8월 말 트위터에 자살 지원자를 찾아 살인. 7명. 도대체 뭐야? 아, 죄송합니다. 시라이시 용의자가 이가 일본 유명한 트위터에 올린 거 추정되는 거. 글쓰니 사정이 있어서 고기 50kg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돼? 난 그렇게 돼지가도 아니고 빨리 처리하고 싶어. 그 밑에 달린 댓글들 작게 나눠서 행동해. 레츠 파리 인육이냐? 이거 범죄자 냄새가 나는데? 글쓰니 이가 냉장고는 이미 가르쳤음. 와, 안 먹을 거면 버리면 되잖아. 글쓰니 김삼에게 어디에 버릴지가 문제잖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거 싫음. 와, 시체지. 우수자들한테 나눔해. 사진 보여줘. 글쓰니 전문가가 아니어도 해체할 수 있나? 피는 이미 다 뽑아도. 녹이라는 말이 있는데 냄새는 괜찮은 거이? 여기 주택가인데? 머리카락 처리가 괜찮단 말이지. 또 차 타고 산속이나 인적이 드문 바다에 버리고 오면 되지 않나? 알았어. 해체해서 조금씩 녹이겠음. 안 녹는 것은 산에 묻으면 되지. 농담이겠지만 레알로 경찰 조사 받게 될걸? 농담 아니었음. 이래서 잡힌 거야? 야, 진짜 이래서 잡힌 거야, 얘들아? 야, 진짜 이래서 잡혔어? 도쿄 아치의 오지시에 사는 23세의 여성이 실종되고 가나가와 현 자마시에 있는 아파트 방에서 9명의 시체가 발견된 것을 사건으로 경시청은 사체를 아이스박스 등에 유기한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범인은 신주쿠에서 성매매 소개 업체에서 일하던 27세 남성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살인한 자살 지원자의 오빠가 경찰과 범인의 집 방문, 범인 체포. 오빠가 동생은 어디 있냐 묻자 범인이 저기라고 아이스박스를 가리켰다. 이거는 무조건 그거겠죠? 무기징역? 일본은 여러분도 혹시 그 사형이 있나요? 일본은요? 나 존나 많을 거야. 이렇게 일본에서 연쇄살인 많은 사람들. 내가 항상 이런 건 하지만 내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 지금도 살인을 진행되고 있어. 못 잡았을 뿐이지. 야, 조심해야 돼, 얘들아. 나는 이제 이런 새끼들이 더는 안 생, 조금이나마 덜 생기게 하려면 좀 이제 극악적인 사형제도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냥 이제 고통스럽게 안 죽이면 안 돼. 존나 고통스럽게 잔인하게 죽여야 돼. 사용해야 돼. 그래야지만 진짜 잡혔을 때 좆되는 것 때문에 조금 뭐 없을 아예 없는 거는 아예 뭐 이런 범죄를 못 만드는 거는 불가능하겠지. 근데 조금이나마 덜 살인하는 새끼들을 단절을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새끼들은 약간 염산으로 찢고 해야 돼.
맞잖아, 얘들아. 똑같이 피해자의 아픔을 나눠줘야 돼. 맞잖아. 염산으로 다리 찢고, 그 다음에 진짜 막숨 쉬지 못할 만큼 고통 주고. 장인어른 50다리방에서 어그로 끈다. 그렇게 해야지. 아이고, 피해자가 뭔지야, 얘들아. 맞잖아. 진짜 이 새끼가 뭐 여기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여자를 찾아온 남자친구로 살인했잖아. 진짜 내가 갔어. 그러면 진짜 바로 칼제압하면서 바로 아가리 매기고 똑같이 했어. 경찰에다 신고 안 해. 무조건 내가 딱 칼제압하면서 그 새끼 똑같이 존나 죽을 때까지 패고, 그 다음에 존나 고통스럽게 처하고, 그러면서 내가 경찰에 신고한다. 그러면, 이 새끼 왜 이래요? 왜 이렇게 이 새끼 병신됐어요? 하면, 저 새끼가 나 죽일라 그러길래, 그래서 제가 좀 반병신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바로 말하지. 존나 패야 돼, 이런 새끼들은. 내 방송 보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아시죠? 미스테리? 칼을 제압하는 법. 그 다음에 트럭, 맞아, 교통사고 조금이나마 예방하는 법. 다 배웠잖아. 내가 말해줬잖아. 교육방송. 내 말만 믿으면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더 삽니다. 아시겠죠? 밑에 보라고. 나는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생각해. 나는 진짜 고속도로를 지나면서 산 존나 많잖아. 우리나라가 진짜 다른 나라보다 산이 존나 많은 나라잖아. 나는 진짜 약간 내가 사이코패스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고속도로 운전하면서 산을 보면 아, 저기에 시신이 몇 채나 묻어져 있을까? 나 이런 생각한다니까? 어? 항상 지혜 옆에다 말해, 지혜야. 저기 산에는 시신이 몇 구나 묻혀져 있을까? 진짜 나 이런 생각해. 내가 좀 이상한 거야, 얘들아? 난 그런 생각해, 항상. 아이고, 좀 피해자들한테 조금이나마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뭔가 다른 나라 살지만, 뭔가 좀 곤톡은 함께 해야죠,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철구 카토프사 애니프사다.